에이턴! 안녕하세요, 에이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턴의 황금 비율 경민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에이턴의 듬직한 리더 재윤입니다. 와, 듬직하다. 안녕하세요. 에이턴의 막내 승원입니다. 막내. 귀엽다. 안녕하세요. 에이턴의 막내 형아 은규입니다. 와우, 막내 형아. 안녕하세요. 에이턴의 엄마 같은 형 민호입니다. 와우. 와우. 네, 안녕하세요. 에이턴의 마치 형 명호입니다. 듬직하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턴의 텐션 에너지 윤성입니다. 와우. 예. 네, 안녕하세요. 에이턴의 개구쟁이 맡고 있는 태민입니다. 와우. 네, 저희 그룹명 에이턴은요, 숫자 8과 차례를 뜻하는 영어 단어 턴을 합쳐 우리 8명의 차례가 왔다, 이제 우리가 진짜 누군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세계에 보여주겠다라는 저희의 당찬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숫자 8을 90도로 회전하면 무한대가 되는데요, 이처럼 저희의 무한한 가능성과 매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홀리겠다라는 저희의 당찬 포부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첫 번째 미니 앨범 에이턴 라이즈는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여덟 소년들의 시작과 비상을 알리겠다라는 의미를 첫 번째로 담고 있고요. 전체적인 스타일은 이제 열정과 패기를 가득 가지고 있는 저희 여덟 명이 두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하겠다라는 이런 당당한 스타일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에이턴 라이즈,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 에이턴 라이즈의 컨셉은요, 일단 타이틀 곡의 컨셉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타이틀 곡 제목이 틱택인데요. 틱택은 이제 스케이트보드 기술 이름에서 유래된 것인데, 스케이트보드를 좌우로 흔들 좌우로 하면서 이제 추진력을 만들기 위한 기술 이름인데요. 이처럼 세상이 정해놓은 길로 우리가 직선으로만 뻗지 않고 우리가 틱택해서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 우리는 정해놓은 틀에 갇혀서 행동하지 않겠다. 우리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 라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타이틀곡 틱택이 중독성이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네. 후렴구가 나나나나나나나나 이 구간이 춤도 그렇고 홀릭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홀리겠다 해가지고 손동작으로 이렇게 같이 홀릭춤이라는 춤까지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중독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 모든 일정을 열정과 패기로 소화할 예정인데요. 그 열정과 패기로 한번 감히 2023년 신인상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Let's go! Let's go! How you doing? Hear my crawling. 에이턴은 인피니티다. 빠밤. 빠밤. 설명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희 아까 저희 팀명을 얘기했다시피 팔을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렇게 무한대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이턴은 무한대다,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아, 좋구만. 에이턴은 팔색조다. 팔색조? Yes, 팔색조. Yes. 저희 에이턴의 끊임없는 열정과 패기를 담아 에이턴은 forever young이다. 오. Yes. 에이턴은 제2의 누군가가 아닌 제1의 에이턴이다. 와. 에이턴은 피자이다. 아, 8조가? 8조가. 아, 임박해요. 아, 귀엽다. 상상도 못해. 일단 피자가 여덟 조각이기도 하고 되게 토핑도 다양하고 이제 맛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저희가 다 같이 있을 때는 이런 다양한 시너지가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피자. 잘한다. 에이터는 미래다.
미래. 우리가 미래다. 네, 맞습니다. 네. 에이터는 최고다. 와우. 귀엽다. 말해 보여. 시험 잘한다. 이게 제일 잘 표현한 거죠. 네. 에이터는 팽팽볼이다. 이거는요?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저희 에이터는 팽팽볼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자유분방함과 그런 알 수 없는 매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우. 굿. 나이스. 나이스. 너무 멋있었다. 경민입니다. 네. 저희 에이턴 이렇게 예쁘게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진짜 정말 열심히 에너지 넘치게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좋은 무대로 여러분들께 더욱더 다가가겠습니다.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진짜 에이턴 라이즈 이번 앨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와우. 굿. 사우디컵 승원입니다. 이제 멀리서도 저희 응원해주고 계신 태국 팬분들, 저희 지금은 잠시 못 만나지만 저희 곧 태국으로 가니까 꼭 그때 만나 뵙고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이턴 라이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콘 레츠고. See you at KCON. 코쿤카. 그럼 지금까지 에이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